저희 오늘 아침에 새벽 5시 반부터 와서 기다렸고. 제가 원래 이제 3년 전에 이제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다 이제 치료를 하고 푸바오를 보면서 많이 위안을 얻었고 이제 오늘 푸바오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너무 슬프지만 또 이제 판생을 위해서 보내줘야 하니까 네. 네. 잘 갔으면 좋겠어요. 네. 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이제는 이곳에서 푸바오를 볼 수가 없겠구나. 푸바오가 올랐던 나무들, 푸바오가 앉았던 벤치나 어떤 침상, 그리고 푸바오가 타고 다니던 어떤 플레이봉, 그리고 푸바오를 위해서 심어주었던 유채꽃, 이런 것들을 푸바오가 못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뭉클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푸바오를 그곳에서 더 못 보는데 제가 이런데 또 팬들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실까, 이런 생각들이 좀 겹쳤습니다. 그럼 이제 4월 초에 우리 푸바오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전 최소 30일을 이런 검역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요. 그때는 우리 푸바오는 우리 판다월드에 있는 공간에서 우리 사육사들의 관리를 받으면서 지내게 될 겁니다. 그 이후에 지금 저희는 그 중국에 이동을 하기 위한 그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요. 아, 안 보내고 싶죠.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니까 보내주는 거죠. 뭐 가서 이제 판다 뭐 독립식 동물이라고 하니까 혼자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.